1박 4박 생각인데. 강화 아이언 클로우. 헬로월드가 이렇게 강력합니다. 아시겠어요? 뭐야 이건? 아니 포션 사라더니 스네코 기름만 파네. 사기 아니야? 와 4개월 무스토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 4개월 감사합니다. 나가볼림. 18 라이거님 18 머드스 섭스크리빈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. 중괄라가 얼마 안 남았구만. 나는 굶주려 있다. 안 곰주 곰살독 요 곰만 챙겨주는 이유가 메가크릿 공식으로 있을까? 오피셜이 있을까? 중괄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. 숟가락. 와우.
왜 옆에 들은 죽어도 미동도 안 하다가 곰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? 왜 안 된대? 룬벤구. 안돼가 성이고 이름이 곰이었던 게 아닐까? 아니 왜.. 아아.. 숟가락이 버렸구나. 갑자기 이상한 거 튀어나와서 헬로월드 했을 때 너무 많이 봤는데. 잘 먹네. 사혈. 사혈 말고 재물 주산. 재물 어디 간? 네, 다 지우고 이도류 강선하자. 헬로 월드는 시시해. 강선을 쓰자. 바깥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고립되어버린 거대한 지하 건물에서 벌어집니다. 소설은 음모, 선전, 부정으로 뒤죽박죽입니다. 찝찝하군요. 선탑에 부정이 있나? 디펙트? 백쟁이. 대체 왜 핵쟁이들은 이 게임에서까지 핵을 쓰는 걸까? 우리들과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. 폴가이즈 핵도 그렇고 대체 저거 임포스터 나오는 게임도 그렇고. 어서오세요.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신머리다. 어몽어스. 어몽어스 핵은 대체 무슨 각이지? 핵쟁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.
그냥 제정신이 아님. 아, 뭐 점수 올라가는 게임이면 점수에 목숨 거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은 하겠는데. 아무것도 없는 게임에서는 왜 그러는 거야? 으아, 나 죽어. 중국이랑 이웃인 게 분명한 이유는 게임하는 게 사람 빡치게 하려고. 와, 안두인 복제 포션. 재물 좀 주세요. 기사에 생겨 있다 어때? 발굴로 다시 갖고 오자. 너무 세다. 금강조 금방조. 아, 완타 좀 그만 나와라. 졸라 약한 거 저거. 아, 안 돼. 이걸 못 먹네. 사쉰. 돌려보내기.
너무나 강했다. 무감각 이제 숟가락 트롤한다. 그냥 일반 카드만 주다 보니까 오예 또굴 어피 체력도 없는데 헬로월드 돌리 더블 퓨전 못 눌러서 그만. 아 이거 포식으로 여러 마리 먹을 거야. 어피 마법꽃. 이제 18힐 된다. 얘네도 먹자.
냠. 마법꽃이 있어가지고 먹었을 때 체력도 더 많이 차네. 잘 먹네. 어제는 운이 좋더니 오늘은 15데이 디펙트가 3막 구경도 못하고 박살나. 어이 로봇들 뭐야? 이게 당신의 디펙트입니다. 피는 잘 찬다 그래도 징끈. 얼, 알, 전경기. 아예 수비카드가 안 나오면 나도 방법이 없다. 냥. 힘 포션 흘려보내기. 헬로월드에 의지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카드를 계속 집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. 지금은 완전 헬로월드 운빨 됐던데.
근데 뭐 마땅히 잘 나오는 것도 없고. 요정과 함께했던 추억들. 완타 그만 주고. 링크병, 감시병, 감시병 소멸 안 돼가지고 방어도 못 먹을 각인데. 아니 내 타락. 근데 헬로월드에서 나올 만한 카드들이 다 웬만하면 다 음성인데. 흘려보내기 같은 거 아니고서야. 몸박을대 빼고는 다 있으나 많아. 이걸 못 먹네. 탈팽이 얘가 룸반 군도 까다롭세. 암플 당했어. 이래갖고 잡겠어?
방어도는 잘 차는. 몸값도 잘 줬으면. 몸박이 최고다. 현대 수준. 아니, 이거는 힘 마이너스에 100원 나오는 건 좀 아니잖아. 뭐 어떻게 쓰라고 저거. 아이, 방패 진짜. 방패 설 게임 들겨내. 진 어디 간? 어딘가? 여기 있네. 진화 하이.
잠시병 어디갔어? 정시간. 상태 이상 아니 인공물 몸박이 그렇게 두드리었는데 다 어디 갔는지 비지도 않네. 여기까지 막았으면 거의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. 병 속에 쟤도 있고. 안돼 돼 심장 허우석색 아우 심장 체력 더럽게 맞네. P800 깎으려니까 힘들게 잡았다.